머리. 잠깐만요. 진짜 머리가 또 필요하구나. 맞아. 원숭이도 약이 쓸림은 없다더니. 머리가 또 없으니까 뭔가. 밥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탕에 그냥 고기만 덜렁 넣고 있어. 그죠? 이거 진짜 좋은 거인데 이거 그냥 회를 안 먹고 그냥 너무 어렵다 그죠? 괜찮아 괜찮아. 파 들어가면 좋은 거 같은데요? 진짜요? 파 들어가면 톡톡해봐. 파 들어가면 마무리 단계에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아 맛있을 거 같아. 시험 40살만. 자, 자 이게 드디어 왔었대 우럭 매운탕을 소개합니다. 맛있겠죠? 형 여기 저분이 자, 살 맛을 한번 느껴봐, 살. 야, 진짜 다 내가 했는데, 다 이제. 들어오세요까지 해주니까. 오! 우와!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소나. 우리가 다른 그 재료 이거 쓰자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형 진짜. 완전 노 케미칼. 노 케미칼. 아. 김치맛 대박이다, 이거. 아, 감동 밥이랑. 야, 국물 먹어봐. 아. 우와, 깜짝 놀랐잖아, 지금. 진짜? 어. 맛있어요?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와. 우와. 최고 최고. 와. 고추장에.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와. 형 이해해 주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제 막 이제 대성공이 대성공. 대성공 대성공. 아무것도 없네. 와. 김치호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야 뭘 잘해. 와. 앞으로 김치 형이 요리를 했다. 야 진짜. 아. 종이 조목이야 조목. 조미료고. 야 조미료 다 들어가. 조목. 와. 추가 뭐 그래서 언제 했던 마지막이지? 배탄 많이 탔어요. 우리가 배탄 적이 언제 있어? 아니 뭐 잡으러 나간 적. 붕장어도 잡으러 갔었고. 대게도 갔었고. 대게를 왜 네가? 꽃게 꽃게. 여러분도 안 갔구나. 꽃게도 넌 안 갔고. 꽃게도 안 갔어. 나 대게 갔지. 나 공장 거 갔지. 네. 잘하셨어야죠. 나 셀 수 없이 갔어요. 꼬막만 내가 세 번을 잡았어요. 야, 그때 난 없었니? 스키가 안 갔구나. 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녹도 탈출배 탔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야, 사람이 탈출배 타보셔서 탈출배? 야, 사람이 급해지니까 누가 뭐 하니 뭐 했냐, 막 얘기하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 1박 2일의 하이라이터 저희들이 피해갈 해야 피해갈 수 없는 시간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피하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 흑삼도 예의 하이라이터 콩은잡기 뽕뽕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즐길래야 즐길 수 없는 시간 아닌가? 아, 진짜 피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계속 피하고 싶어지는 전혀 즐기고 싶은 아니야 선생님. 아 진짜 우리 아 타임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요? 11시 19분 우리 몇 시에 나갑니까? 그건 압시다 2시 기상 아 자야 돼 최소 안 자고 갈 수 있는 나이스 카페네? 네 몇 명이 나갑니까? 두 명 나갑니다. 여섯까지 예상했는데 예상했어요. 세 명이 일단 50%는 넘네 확률이.
그 진짜 외로울 두 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오늘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100% 반영한 내용을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요? 네, 민주주의. 왜냐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어떤 뭐 아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뭐 저희한테 크게 어필을 하실 거잖아요. 네. 공정하게. 무조건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뭐, 편파적이지 않고? 그럼요. 네. 네. 뭐야? 일단 종이 하나씩 나눠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씁니다. 내가 나 이거 하면 나는 1등이다. 자신 있는 종목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3분 다음에 뽑습니다. 그 종목 1등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첫 게임에서 1등은 열애. 두 번째 게임에서 1등은 열애. 예. 세 번째 게임에서 1등은 열애. 선착순인 거예요, 그러면? 선착순인 종목 하나 적어서 붙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씨름 쓰면 아니, 그러고 라고 야, 자기 지역자수 있는 거 하는 거지. 아, 그러고 또 일단 형, 할 줄 아는 게 씨름밖에 없어요? 다양하지 못해요. 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적습니다. 네. 그 종목을 한 거니까. 와, 호동이 형 진짜 못 썼을지 뻔하다. 와, 진짜 호동이 형이 씨름 쓰면 이거 진짜 답 안 나온다. 아, 나 씨름 하겠어. 내가. 아. 내가 바보야? MC 몸이 없어. 예. 네. 저는 뭐 씨름 이런 거 단순하게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거기서 버리네. 야, 뭘 얘기해. 그건 잘 누구죠? 발 씨름 아니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신자랑하는 거면 진짜 멍청한 호동이 형을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걸 해야지. 자, 난 오늘 멍청한 사람 되네. 나 오늘. 야, 저 씨름 이런 거. 아, 감독님. 아, 뭐 그런 거는 뭐. 야, 정말 다 이기적이다. 뭐, 아니 뭐는 좋죠. 이거는 뭐 제 위주로 쓴 건 아니고. 뭐 멍아. 몽이? 몽이? 몽아! 종민아 지금 저 너희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지금 잠시 이따 전화할게. 뭐라 하는데요? 모르겠어. 안 되고 있지 뭐. 자, 박수 내셨습니다. 예.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플랙이다 시연아. 자. 공개 주시 바랍니다. 하나! 뭐지 저게? 둘! 어. 셋! 뭐야 이게? 새끼! 아~ 오케이! 됐! 새끼! 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거야, 내가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해. 야, 진짜. 이게 형님! 역대 최고의 진짜. 손을 끼 없어요. 이걸 제가 만든 게임이니까요. 자, 그리고 잡기도 없고? 잡기 없어요. 이 게임의 룰은 이수근 씨입니다. 이수근 씨가 게임 룰을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잡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찾는데 잡으면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이고요? 빵철입니다. 잡는 순간. 잡는 순간 빵이십니다. 무조건! 무조건 획득 개수로 떨어질 때까지. 기회를 단 한 번. 예, 1등입니다. 단 한 번! 와, 진짜 미치겠다. 잡기가 없다고? 없어요. 와. 단 번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진짜. 와, 진짜. 빨리 자야 돼. 안 그러면 여기 게임하다가 도중에 2시 될 수도 있어. 2시. 어, 잠깐만요. 좀 드려. 기시 형, 화냈어. 화냈어. 시작. 시작. 내가. 잡기 없이. 자, 한다. 네. 도전. 잡기 없어요, 형. 신중하게. 자기도 모르고 잡을 수 있다. 네. 시작! 아, 나 미치겠네. 하나, 둘, 셋! 야, 둘, 승리. 잠깐만. 승리기.